출발합니다. 와우 조대성! 네. 지금 조대성 선수는 바나나 플릭을 완전히 기다리고 상대가 돌았을 거라는 것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제 기력 대결이었습니다. 임종훈의 서브. 서브 득점. 코스가 더 많이 동반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네. 조대성 공격 성공. 있는 걸 깨겠다라는 생각이 스트레이트로 긴 서비스를 지금 구사하다가 미스했거든요. 야 포핸드 탑스핀. 물론 승부를 복식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이 1번 단식이 무너지면 정말 네, 전체적인 흐름이 많이 흘러간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임종훈 인삼공사 임종훈의 서브 백핸드 탑스핀. 임종훈 선수의 백핸드 탑스핀은 정말 세계 탑클래스 수준이네요. 그럼요. 네. 와우! 포핸드 마무리는 강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서비스 변화들을 많이 주려고 할 거예요. 자 이거는 조대성이 버텨냈어. 바나플릭의 형태도 다양해져 있고요. 아 맞습니다. 네. 와 조대성 날카롭고 빠른 빠마 미스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네 이유가 다 있어요. 푸시 이후에 백핸드 성공하는 조대성. 조금은 앞서고 있다는 게 7대 5로 이기고 있는 스코어가 만들어지네요. 네, 네트 걸리는 조대성. 저는 그렇습니다. 네,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 점 차. 깊숙한 랠리에서 득점은 조대성입니다. 그에 비해서는 백핸드 기술이 워낙에 좋고요. 그렇습니다. 네트 걸립니다. 에서 승부가 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한 점 차 7대 8. 와! 맞받아 칩니다. 이렇게 해주는 어우 조대성 선수 굉장히 좋았네요. 엄청난 감각. 그리고 서브 득점. 조대성 한 점 남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번에 나갔습니다. 두 점 뒤져 있습니다. 자, 한 점 차까지 갑니다. 함께 국제 대회라든지 많이 나가서 함께 훈련도 많이 했어요. 조대성 승부 걸었습니다. 만나갑니다.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재밌습니다. 백사이드 쪽 조대성 선수 몸쪽으로 좀 붙였던 타구였고요. 자, 여기서는 조대성은 동점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 게임 포인트에 몰려 있습니다. 포핸드 걸립니다. 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두 번째 게임 들어갑니다. 자, 조대성의 첫 포인트를 자기 힘으로 따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자, 자기 힘으로 하나 땄어요. 서브 득점. 네트 걸립니다. 그냥 네. 넘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저런 실책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보세요. 와, 그런 거죠. 이런 받아칩니다. 거죠. 조대성. 네. 수 1대 3 뒤져 있습니다. 야, 임종은 포핸드 탑 스핀. 백핸드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첫 게임도 뺏겼고 두 번째 게임도 리드를 당하고 있습니다. 서브 범실. 자, 잠깐 아쉽게 지금 서비스 미스를 두 개나 한 거는 확실히 네. 적응이 조금은 이제 막 다시 바나나 풀릭에서도 조금씩 타이밍도 늦고 미스도 나고 하겠죠. 자, 임종은 닫지 못합니다. 조대성 약간 지금 적응을 해가고 있거든요. 네. 네트 맞고 나갑니다. 임종훈 선수는 자기 플레이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대성 밀어붙입니다. 다시 앞서갑니다. 하지만 조대성 선수의 자기 플레이냐. 나갔어요. 네. 자, 그걸 계속 남겨야 되는 임종훈. 잊어버려야 되는 조대성인데요. 자, 임종훈 좌우를 가리면서 역스요. 자, 조대성이 이걸 또 어떻게 반응할지. 이번엔 짧게. 아, 조대성 플릭이 들어가면 더 강화해지는 조대성 선수의 플레이입니다. 네트 걸렸어요. 바나나 플릭. 타이밍을 맞춰도 쉽지 않은 그런 공. 임종훈이 앞서 있습니다. 벗어납니다. 있을지. 우와 조대성 나이스. 기술까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KG 신상공사였는데요. 와! 지켰어요! 임종훈! 가능하면 받는다고 해도 대각선으로 많이 가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조대성 한 포인트 만회합니다. 또 앞선 두 번에 실패했지만 또 지금 성공을 했습니다. 와. 그리고 강타! 이번엔 조대성! 대 상황. 그리고 여기까지도 반대 상황. 좋았습니다. 10대 11. 이번엔 나갑니다. 지금!
11대 11 다시 임정훈. 아~ 조대성의 선제 통합니다. 자, 아니면 임정훈이 다시 한번 동점을 만들면서 승부를 연장할지. 버팁니다. 1번입니다. 동점이 임정훈의 서브. 야, 임정훈 포인트 플릭. 과감하게 찔렀던 포인트, 게임 포인트 임정훈입니다. 야, 또 버텨내는 임정훈. 기력이 더 올라와 있습니다. 세 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자, 임정훈이 세 번째 게임은 상대는 이제 그냥 나 방어 플레이가 안 할 거다. 저게 몇 프로 치는 이거죠. 또 네. 그러네요. 그리고 네. 임정훈 백핸드 있습니다. 마치 필요할 때 이 방어 플레이를 하자라고 했던 것처럼 했던 임정훈이었는데 2대 1. 그러나 임정훈이 한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 야, 임정훈 이번에는 네, 조대웅 선수도 빨리 적응해야 되겠죠. 네. 네. 와! 와! 한 점 차. 그리고 조대성의 서브. 2대 3. 여기에서 나이스. 임정훈의 득점. 게임제보다 경기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서브 득점. 임정훈. 아, 조대성 버텨냅니다. 두 점 차. 야, 지금은 완전 임정훈 선수가 노리고 들어갔어요. 아, 임정훈의 바나나 플릭. 임종훈이 바나 플릭을 첫 번째 게임 그리고 두 번째 게임 작전 시간 이전에 푸시로 넘겼고요. 이 공까지 마동해냅니다. 임종훈 완전히 흐름탑니다. 조대성의 서브 게임 뒤걸리는 아~ 임종훈. 자, 임종훈 선수가 점수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바로 지금 아 3구 강타로 포인트를 따내는 임종훈입니다. 4대 8. 이제 다시 임종훈 포핸드 다시 네트 걸리는 임종훈. 이번엔 조대성 선수가 버팁니다. 아, 그래도 아직까지도 조대성 선수 이렇게 랠리 연결력에서는 넘기지 못합니다. 서브 득점 조대성 두 점 차. 와, 지금은 조대성 선수 백스핀. 오, 여기서 한 점 차까지 따라붙는 조대성입니다. 어, 조대성 선수 승부 걸었어요 지금. 네, 네. 리시브에서부터 아, 또 걸립니다. 그리고 동점. 야, 확실히 랠리하면서 포핸드 싸움에서는 조대성 선수가 예. 포핸드. 아, 임정훈 이번엔 날카로웠습니다. 임정훈이 다시 앞서갑니다. 네, 정말 위력적입니다. 매치 포인트. 야, 임정훈 결국은 바나나 풀리기. 이번 푸시는 뜨고 말았어요. 네네. 지금 네. 네트를 타고 와서 지금 약간의 임종훈 선수가 이제 컨트롤이 부족했는데 점으로 갑니다. 조대성의 침착함, 냉철함. 여기서 조대성 역전. 11대 10. 이번엔 조대성의 매치 포인트. 누가 뜨고 말았습니다. 11대 11. 다시 동점. 바로 이 코스거든요. 지금까지 임종훈 선수의 저 포인트 짧은 걸립니다. 임종훈의 매치 포인트. 임정훈이 다시 매치 포인트로 올라갑니다. 지금 이 첫 번째 아, 임정훈은요. 그렇죠. 조대성을 잡아내면서 KGC 인삼공사 첫 번째 매치를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You and I